올라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소식은 이 게임 그리고 이 게임에 적용된 이 API 관련 소식입니다. 얼마 전 출시한 이 좀비 게임 월드워치 관련 소식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게임하실 때 오프닝 화면에서 뭐 AMD 로고나 엔비디아 로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뭐 모든 게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 게임들의 경우 이 개발 단계부터 특정 회사와 연계해서 해당 제조사의 그래픽 카드에 최적화 작업을 거쳐서 출시하게 되는데요.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수적으로 해당 회사로부터 뭐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발사는 지원을 받고 또 하드웨어 제조사는 이 자사 제품에 최적화된 좋은 타이틀이 생김으로써 이 판매에 좋은 영향을 기대하며 이 콜라보를 진행하는 겁니다. 이번 월드워치 게임의 경우 AMD 게임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냥 작정하고 최적화를 시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월드워치는 이 벌칸 API를 사용합니다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벌칸 API는 현재 그냥 완전 AMD 친화적인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당연히 벌컨 API를 사용해서 개발된 이번 월드워치는 뭐 말할 필요 없이 AMD 최적화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서론이 길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. 이 게임 GPU라는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. 이 다이렉트 11 그리고 벌컨 API 기반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.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 보일 겁니다. 그래픽 카드당 그래프가 3개씩 있습니다. 제일 위부터 FHD, QHD, UHD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해상도별 비교 샷을 보면 다이렉트 11의 경우 뭐 압도적으로 RTX 2080 Ti가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으로 라데온 7이 있는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RX 베가 64 이 순행 버전이 보여요. 그리고 그 밑으로도 베가 64하고 베가 58이 또 보입니다. 뭐 여기까지는 이 게임 타이틀이 일단 AMD 최적화 타이틀이라는 부분에서 감안하고 본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다이렉트 11이 아닌 이 벌컨 API로 했을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? 이 상위권을 AMD 그래픽 카드가 모두 독차지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베가 56이 RTX 2080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AMD, 엔비디아 모두 프레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AMD는 그냥 떡상해버렸습니다. 물론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 고해상도로 갈수록 조금은 RTX 2080 Ti가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소식의 포인트는 이 벌컨 API를 사용하는 타이틀의 경우 AMD 그래픽 카드는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. 특히 FHD와 QHD 해상도에서 말이죠. 물론 짧은 뉴스로 이번 테스트의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는 힘듭니다.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 이 해당 테스트 관련한 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.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해당 페이지에서 테스트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이번 월드워치 타이틀의 경우 이 벌컨 API를 제대로 활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AMD 그래픽 카드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 기준이 이 API에 따라서 뒤집어지는 경우를 적잖게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,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을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